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지금 밖에 온도가 영하 13도. 내일 아침에는 제가 있는 이곳은 영하 15도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엄청 추워요. 우리 꽃님들 정말 날씨가 엄청 추우니까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어쩔 수 없이 밖을 나가야 하실 분들은 옷을 정말 단단히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될것 같아요. 아, 제라늄 꽃들이 지금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는데, 저게 저녁마다 와서 이렇게 이 꽃을 보면서, 하루의 피곤함을, 이 꽃들로 인해서, 피로를 풀어주는 시간. 이렇게 또 아이비 제라늄이 이렇게 꽃이 폈어요. 아, 여기 한 송이 떨어진 게 너무 아쉽죠? 여기, 벌레잡이 꽃 속에다 이렇게 묻어놨는데, 그냥 이렇게 있고, 지금 하나가 피었어요. 세 송이가 남아있는데, 지금 이렇게 한 송이가 폈는데, 너무 예뻐요, 정말. 저는 이렇게 꽃핀 모습을 요거 못 봤어요. 요번에 데리고 오면서 요 꽃핀 모습을 봤는데, 요게, 예프룬에 놔뒀었던 거거든요. 근데, 요 꽃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예쁘네요. 그리고, 골드 애니버셜이 요거 깨순이랑, 뒤에 요것도 꽤 많이 폈어요. 아, 저기, 싹스름도 꽃이 하나씩 피고 있고, 우리 집, 리갈제라 둘 중에, 지금 범위가 꽃핀 거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계속 피고 있어요. 지난번보다 더 많이 피었죠, 지금. 요거랑 저거는 똑같은 아이예요, 이렇게. 요거랑 똑같은 아이인데, 요 아이는 달라요, 요거는. 핑크, 여기 프릴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요 제라는 같은 범위다인데, 모양은 조금 달라요. 핑크빛이고, 그리고 약간 끝에가 이렇게 프릴이 이렇게 있답니다. 근데 요 버뮤다는 투톤으로 되어 있어갖고 색감도 너무 예뻐요. 정말 너무 사랑스럽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피고 있고, 요거 제라늄도 지금 이목대로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것도 여기에서 이렇게 꽃볼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꽃볼 보이시죠? 이것도 곧 꽃을 보여줄 듯합니다. 그리고 로즈 제라늄 지금 아직 안 피고 있는데 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것도 너무 예쁘잖아요. 꽃 피면 진짜 예쁜데 이거는 페라코늄인데 이것도 지금 두 송이가 이렇게 같이 나란히 피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제가 얼마 전에 요 초를 저희 집에 데려온 지한 열흘 지났어요. 그래서 요 아이가 이제 물 마르면 얘는 회복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그만 요 플라스틱 요 요거에다가 물을 해서 저명관수를 해줘가면서 요 아이를 키우고 또 우리 집에 이렇게 적응을 시켰거든요. 열흘 정도면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분도 조그맣고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빨리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얼른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어디에다 심을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넉넉한 화분에다 심어줘야 될것 같아서 제가 이거 요거 분이 좀 커요. 작은 분이 아니에요. 꽤 크거든요. 배수 잘 되게 해서 요거를 심어 놓으면 물 마름 걱정할 것도 없이 물을 좀 매일매일 자주자주 안 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좀큰 풀에다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얘가 나중에 또 자라면 얘가 늘어지기도 하고, 조금, 그렇게 크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을 되게 고민을 했는데, 여기다 심어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심어줄까, 다 털고는, 심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뽑아보고, 상태를 보고, 심어주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화분에는 지금 요 어제 저녁에 제가,
요 난석을 싹 씻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분큰 거에다가 난석을 한 4분의 1 정도 깔아주고 이제 흙을 준비했어요. 요 흙은 저는 야생토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토동이네 흙에다가 녹소토하고 산화토를 좀 넣고 그리고 토동이네에서 판매하고는 원바이오 이 배양토를 이렇게 섞어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계피가루 좀 섞어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배수는 엄청 잘될것 같아요. 얘는 물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마르면 물 마름 이 생기면 안 되고 물도 좋아하지만 물이 배수가 잘 돼야 돼요. 너무 습하면은 얘가 그냥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 배수도 잘 돼야 되고 물도 잘 줘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조금 까다로운 애 같아요. 제가 여름에 작년 여름에 요렇게 쬐끄만 해 아주 꽃도 없는 여름에는 꽃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쬐끄만 애를 저는 그렇게 쪼갤 줄 몰랐어요. 걔를 진짜 다른 꽃들 구입을 하면서 이 초연초도 한번 그때 있길래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그런데 요한 가지만 하지도 않았어요. 진짜 조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초연초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여름에 물러서 가버렸어요. 물을 좋아한다고 물을 주다 보니까 얘가 물러서 가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한번 경험을 했고 또이 초연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심어 보려고요. 이렇게 해서 흙이랑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한번 이 와이를 뽑아서 한번 해볼게요. 이 와이를 한번 이렇게 어떻게 생겼나 한번 뽑아볼게요. 이끼도 이렇게 있고 지금 저희 집에 와서 열흘 동안 있었으니까 여기 저희 집 환경에는 적응을 한것 같아요. 어머, 지금 뿌리가 이렇게 내려 있고 흙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흙을 다 털지 않고 지금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좋아요. 정말 좋죠. 흙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 위에 이끼 있는 데만 여기만 이렇게 걷어내고 그냥 심어야 되겠어요. 이게 흙이 그렇게 안 좋은 흙이 아닌 것 같아요. 흙이 괜찮아요. 흙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거 이끼 있는 데만 이렇게 좀 걷어내고 이대로 심으면 될것 같아요. 뿌리만 조금 이렇게 풀어주고 흙은 이대로 그냥 얘 흙을 가지고 심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뿌리 이렇게 내려와 있는 데를 그냥 내려주고 심어도 될것 같아요. 정말 너무 건강하네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질석도 보여요. 반짝반짝하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흙이 반짝반짝해요. 이렇게 질석도 보이고 아버지 이게 지금 작업을 해갖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조그만 분에 있다가 한번더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너무 잘 자라고 있으니까 이 상태로 이렇게 하고 그냥 이대로 심어야 되겠어요. 그냥 저는 이 아이 정말 얘 죽이면 안될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게 해서 심어야 되겠어요. 지금 아주 배수 잘 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하고 얘가 뿌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뿌리 이렇게 내려가게 네. 아우 초연초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꽃이 피고 있어서 잘못하면 몸살을 할 수도 있고 저는 또요 아이를 이렇게 많이 케어 보질 않았으니까 지금 얘 흙을 넣고 한반 정도 자기 흙을 그냥 넣어줬어요. 그리고 배수 잘 되게끔 흙을 녹소토랑 토동이네 흙에다가 이렇게 한 거라서 이게 잘 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또 너무 그 뿌리가 밑에 있으니까 속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높게 심었어요.
조금 이렇게 높게 심어줬어요. 화분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여기다가 지지대 하나 꽂아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자기 흙이 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물 주면 조금 내려가기도 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올라오게 심었어요. 워낙 흙을 이끼가 많이 덮고 있어서 근데 보면 여기까지 다 여기 나무 여기 목이 목대가 여기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높게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물 주고 그러면은 잘 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나무가 하나거든요. 하나가 이렇게 가지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너무 예쁘죠. 초연초. 그래서 초연초 한번 이렇게 분갈이를 한번 해봤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듬뿍 줘서 어느 정도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물을 줘야지 뿌리 활착하는데 이게 뿌리 활착도 잘하고 공기층이 없다 보니까 여기 뿌리하고 흙이 잘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잘 자리를 잡으니까 물을 충분히 이렇게 뿌려줘야 된답니다. 어때요? 물이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빠져버리죠? 여기에 머물러 있지를 않고 바로 이렇게 배수가 되니까. 물 주고 얘가 이제 나무에 비해서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꾸 쓰러져서 이렇게 짱짱한 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줬고요. 여기 한 방에 S 이제 이거를 뿌려줄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살균과 성장에 도움을 주는 한 방에 S 이렇게 마무리. 또 몰약 있으면 몰약으로 주셔도 되고 심으면서 혹시라도 살균, 이제 균이 침투했을 수도 있으니까 계피가루를 뿌려줘서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여기 또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뿌려주고요. 이렇게 초연초 이제 예쁘게 한번 키워볼게요. 너무 꽃도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초연초 이렇게 한번 심어봤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